안녕. 절대 지금 안올것 같은 시간에 일부러 왔어요. 깜짝 놀래키려고. 현진이 아돌라 수고했어. 여러분들도 수고하시죠. 그냥 뭔가 첫방 저는 항상 벌써 많은 분들 일단 안녕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수고했어요 유유. 아니, 전 항상 진짜 I am not 때부터 그래왔던 것 같은데, 첫 방송 끝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엄청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준비한 이 무대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여지는 건데, 과연 잘 했을까? 일단 이게 첫째. 그리고 항상 첫 무대가 저는 항상 다 아쉽거든요. I am not who you 다 그래왔듯이 다시 그때 처음 보여줬던 영상 보면 항상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I am you 때는 정말 I am you 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걸 보고 뭔가 내가 실망을 해요. 그러면 전 그날 잠못 잤어요. 진짜 잠못 자갖고 와 진짜 다 진짜 더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무대 또 평소와 같이 더 열심히 평소처럼 더 열심히 연습하고 진짜 이번엔 막 표정 막 이런 것도 막다 공부해보고 막 했는데 뭐네 무대 멋있었는데, 그러니까 전뭐 되게 무대 멋있었는데 뭔가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항상 첫 방송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무대에 항상 무대를 만족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방송 때 그날 밤이 가장 막 기억에 남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후회 없는 무대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확실히 하다 보면 점점점 더 무대에서 어떻게 내가 표정을 짓고 어떻게 더 모션을 하고 할지를 무대 경험이 정말 많아야 되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냥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는 무대 만들도록 할 거고 전체적으로 무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아니, 뭐, 무대 좋았어요. 정말 좋았는데,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서 뭔가 되게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좀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고 싶어서 더 많이 연습을 했고 했는데, 물론 괜찮았지만, 항상 첫 방송은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처음일 때가 가장,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드는 거다 그렇지 않나? 나만 그런가? 그래서 앞으로 더 멋있게 할게요. 한이 복근. 아니 그냥 뭐 그냥 뭐 이렇게 올렸더만. 응? 신나갖고. 아주 그냥 신나갖고 찬이 형이랑 둘이서 아주 그냥 MC 승릭스의 소감은? 아우 명 MC죠 우리 승릭스. 너무 잘했어요. 제가 승민이는 원래 잘하는 걸 알고 있었고
필릭스도 이번에 거의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필릭스 목소리 워낙 좋고 하니까, 와, 진짜 당연히 잘하겠지 했는데, 얘 엄청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좀 도와줬죠. 제가 뭐라고. 아무튼, 필릭스랑 같이 막 해보고, 필릭스 막 발음 같은 것도 어려운 거 있다 해갖고, 필릭스도 번쩍번쩍거려. 필릭스도 막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필릭스 그 진짜. 또 플렉스가 한다면 하는 애거든요. 너무 잘했어. 승민이가 많이 도와줬죠, 플렉스는. 저는 그냥 마지막에 올라가기 전에 몇번 대본 리딩 같이 해준 것밖에 없고, 승민이가 전체적으로 많이 도와줘. 저도 승민이가 저 많이 도와준 거라서, 승민이가 선생님. 오늘 한이 너무 멋있었지? 아, 멋있었죠. 한이는 원래 멋있어요. 오늘 진영이랑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감동이야, 유유. 아니, 진영이가, 배진영이가, 그,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배진영이 와줬어요. 저 첫방이라고 해서 진영이가 와줬고, 원래 한 3주 전부터 전화를 했어요, 진영이가. 야, 너 컴백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학원 막, 별걸 막다 얘기했는데, 아니, 아니, 괜찮다 해갖고. 그래서, 얼굴 볼 시간도 없고 한데, 자기가 엠카학으로 오겠대요. 그래서 왔죠. 와서 음료수 사주고 해서 음료수도 먹고 얘기도 하다가 저는 생방송 올라가고 진영이는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대휘는 안 갔어? 그래서 저랑 여러분 또 이렇게 나 이렇게 잘 이렇게 되냐? 말을 너무 잘 편하게 이렇게 되는데 대휘 스피커폰 해놓고 저랑 진영이랑 대미도 삐져갖고 왜 나는 왜 재밌었습니다. 현진이도 복근 있어? 아 없죠. 복근은 찬이 형이랑 한이가 있는 걸로. 현진 no, you're no sleep no. 현진아 오늘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오늘 스테이들도 진짜 수고했어요. 아, 새벽 산옥이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또 본방 사수 해주신 우리 스테이들도 너무 고맙고. 현진이 황현진 복근 내가 봤다. 아니, 오늘 입은 의상이 약간 여러분 저 승전가 의상 보셨죠? 약간 크롭이었어요. 아. 현진아 누나 공부해야 돼. 내일 시험이야. 내일 봐요, 이거. 다시 올라가잖아. 내일 보면 되지. 이거 뭐냐고? 이거 따뜻한 우유. 따뜻한 우유. 그래도 내일요. 첫 뮤직뱅크 사진 찍힐 텐데, 그래도 안 부어야지. 그래서 붓기 좀 빠지지 않았나요? 아님 말고 이번 활동에 가장은 아니고 제가 좀 많이 신경 썼던 게 이제 제 얼굴 붓는 건데 저는 얼굴 관리할 때 이제 차가운 이게 뭐라 하지? 이거 샀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아침에 냉동실에서 꺼내서 샵갈때 이렇게 하고 뒤에 딱 해서 이렇게 여기 눌러주고 하고 메이크업 하고 그럽니다. 자기 전에도 제가 워낙 열이 많아갖고 자기 전에도 이제 차가운 냉동팩 하고요.
아, 우리 노래 중에 19 너무 좋아한다고. 저도 좋아해요. 현진아, 승민이랑 언제 한강으로 다시 데이트하러 가는 거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한강, 아, 진짜 한강 가고, 요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와. 뭐야, 뭐야. 아이고, 왜 아이돌 라디오에서 갓세븐 선배님들 노래 대답하지 못해. 저 대답했어요. 갓세븐 선배님의 럴러바이 하자마자 리노 형이 힘으로 제압한 거지. 노래 다 알고 있는 노래거든요. 자, 순발력이 좀 느렸을 뿐이지. 현진이 너 피곤하지 않아? 아, 제가 사실 자 원래 첫방 하면 제가 잠이 잘안 와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0년생 V앱 언제 해줘? 그니까 그걸 맨날 까먹네. 맨날 그래도 야 우리 V앱 한번 하자.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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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러면 나중에 또 돼서 야 우리 V앱 또 하자. 야 그때 아안 했구나. 아 해야지 이러고 반복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 심심하죠, 여러분? 여러분, 심심할까봐 노래 하나 틀어줄게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폴킴 선배님의 에디셔널. 어제 찾아서 봤어요. 찾아서 봤죠. 잠깐만, 맞다. 여러분, 저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말 제가 정말 잘 놀래요. 공포영화를 보러 가도 진짜 잘 놀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갑자기 뚝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정말 무서워하는데 한이가 그때 진짜 좀 되게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지성이가 침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약간 놀래는 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너무 웃기게 넘어졌어. 아, 진짜 어제 영상 보고 깜짝 놀래갖고 멤버들 다 비웃고. 한지성이가래. 그래, 한지성이가. 황은. 제가 더 놀랬어요. 현진 그거 새로운 반지 아닌데? 나 맨날 끼는 반지잖아요. 맨날 끼는 반지. 이지. 현진 오빠 팔굽혀펴기 진짜 웃겼어. 아 여러분들 아이돌로 보셨겠구나.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재밌었으면 다행이다. 아 여러분 저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랑 대화 안 해도 잠못잘 수도 있어요. 설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잠이 잘안올것 같아서 스테이를 피곤하면 얼른 주무시고. 잘 재밌었나 보네. 요새 꽂힌 드라마? 요즘 드라마 잘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 저 웹드라마도 좋아해서 웹드라마도 많이 찾아봐요. 그 승민이 후드팅 아 제꺼예요 제꺼! 승민 거 약간 달라요. 뭐야 이거 저 연습생 때 제가 옷을 잘안사 입었었단 말이에요. 약간 네옷 사는 거에 돈을 많이 막 써본 적이 없었어갖고 이거 사는데 정말 한 30분 고민했어요. 30분
살까 말까. 연습생 때부터 쳤던 거니까 이게 1년 넘, 2년 넘었네. 2년 넘은 부두티. 2년 됐나? 현진아, 복근 만들지 마. 오케이. 저는 안 만드는 게, 아니,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든 걸로. 현진아, 추천곡 하나? 둘 다 말하네. 아니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그 빵 올라오는 거 봤죠? 그거 진짜 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그거. 근데 그거 저희 매니저 형이 한 번 성공해갖고 우리가 못한 건가 이거. 왜 스리라타 형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성 오빠라는 동갑이잖아요. 너무 웃겨요. 형이 두 명이고 친구가 한 명이니까. 현진아 흑발하고 싶지 않아? 사실 내가 보고 싶어. 흑발? 흑발 좋죠. 전 뭐 여러 가지 색깔 다 도전해 보고 싶어요. 스프레이 뿌려. 현진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오, 내꿈 꿨다고? 현진아, 정인이가 그렇게 귀여워? 맨날 귀엽다고 그래. 귀엽죠. 누가 아이엔 안 귀여워하겠습니까? 현진아, 응원법 진짜 어려워. 나 쇼미더머니 나갈. 그렇게 어렵나? 어렵죠. 저도 어렵거든요. 미안해요. 현진이 손 너무 예쁘다 보여주라. 현진이 진짜 소통왕. 좋아하는 한국 래퍼 누구누구 좋아해요? 스리라차 형들? 갈색이 제일 잘 어울리는데 고맙습니다. 아, 찬이 형의 집에 갔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일단 찬이 형 부모님들께서 정말 찬이 형 이모 삼촌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양고기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보셨죠 리액션? 그 정도로 그냥 딱 문 열고 딱 들어가고 딱 완전 뻥 뚫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비큐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찬이 형 아버님께서 이렇게 알통 이렇게 근육 이렇게 딱 장착하시고 딱 구우시는데 아 그리고 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드 메뉴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 너무 감사드렸고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호주 가서 진짜 많이 먹고 호주가 진짜 많이 먹었죠. 양고기 리액션.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도 가셨으면 그랬을 거예요. 현진이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뭐예요? 저는 이 노래? 오른쪽 귀에 피어싱.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 이거 다시 뚫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이 19 My favorite track. Thank you. 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저 이 노래요. 박승민이 오지니. 아 재우세요. 내가 자주 듣는 노래는 미로임. 스밍 돌리느라 너희 노래밖에 안 들어. 와.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기는 좋은가요? 고기 좋아하죠. 호주 가서 고기 진짜 원 없이 먹고 왔다. TMI? 저 TMI 오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헤드셋이 갑자기 고장 나왔고 아 진짜 거기 관계자분들이랑 PD님 작가님들 거기 촬영 감독님들한테 너무 죄송해갖고 이게 갑자기 고장 나갔고 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지만 다행히 새로운 헤드셋으로 사전 녹화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요즘 또 내가 듣는 노래가 뭐가 있지? 노래를 많이 안 듣네. 현진아 나는 자야 될 것 같아. 내일 학교 가거든. 끝까지 못 봐서 미안해. 꿈에서 보자. 아이 몰려. 뭘 미안해. 내 학교 잘 다녀오고. 잘 다녀오고. 뭐 들을까?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현진아 백발 한 번만 해줘. 백발의 생각도 못 들었다. 현진아 나 잘 자라고 한 번만 해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잘 자. 잘 자, 잘 자. 길거리에서 마이페이스 들려서 길거리에서 춤출 뻔했어. 저도 그래요. 가끔, 정말 가끔 우리 노래 나오면. 현진아 과일 뭐 좋아해? 저는 과일 정말 다 좋아하는데 감 있잖아요. 감도 좋아해요. 감 그 맛을 좋아하는데 그 감의 안에 있는 오독오독한 씨라고 해야 되나 그걸? 약간 홍시 같은 거 먹을 때 오독오독 씹히는 거? 그거 너무 싫어요. 그거 빼고 다 좋아요. 전 가리는 과일은 딱히는 없어요. 근데 과일 진짜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돼요. 무슨 노래 틀지? 여러분 무슨 노래 들어요? 요새 듣는 노래가 많이 없는데 찾아볼게요. 무슨 노래 들지? 윤건 선배님의 너도 그냥 날도. 아 어떻게 이 노래 내가 또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센스쟁이. 박스 리노 도입부 따라해줘. 안녕. 아 진짜 잘 살렸어. 진짜 딱 리노 형 같지 않아요? 현진아 민트초코 좋아해? 멤버들 중에 민초단 누구 있어? 요즘 이게 그렇게 핫하면서요? 핫하다면서요? 저랑 이엔이는 이거 딱 봤을 때 저희 둘이 민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민트초코 진짜 좋아해요. 나 또 새로운 TMI 알려줄까요? 그 여러분 그 제가 민트초코가 너무 먹고 싶어갖고 민트초코가 너무 먹고 싶어갖고 집에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우유 있었고 그 다음에 꿀 있었고 초콜릿 있었고 그리고 뭐야 그 박하사탕
그 민트맛 그 알죠? 조그마한 거 민트맛 사탕 있었고 했는데 사실 민트 초코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민트 초코 먹고 싶지만 못 만들겠다 하고 일단 저는 우유에 꿀을 넣어서 따뜻한 우유 꿀 우유를 마셨어요. 마시는데 민트 초코 너무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열어봤는데 안에 초콜릿이 있는데 초콜릿이 좀 오래돼갖고 딱딱하게 굳으면 여러분 그거 알죠? 약간 완전 딱딱해갖고 하얘지고 약간 가루 이렇게 나오는 거 알죠? 그거 이렇게 부셔갖고 막 넣고 딱 마침 전자레인지 돌리는 순간 전자레인지 옆에 그 민트 사탕 있는 거예요. 도전해볼까 하고 민트 사탕을 한 5개 넣었어요. 왜냐면 잘안 녹으니까. 5개 넣고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TMI였나? 너무 맛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크크크크크. 5개. 크크크크크. 현진 레시피로 만들자. 셀프로 만든 민트 초코 맞아요. 반전.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다 맛있다 했어요. 아, 이거 안 먹어다 먹이면, 그게 괜찮은데. 천재 아니야? 현진아, 너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뭐니? 뭐가 있을까? 근데 전 진짜 민트 좋아해요. 민트 진짜 좋아해갖고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좋지. 민트 좋아. 근데 민트 초코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민트 초코가 왜 싫어요? 하면 왜 굳이 민트 초코를 같이 먹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전다둘다 좋아요. 민트 따로 초코 따로 좋고 둘다 섞어서 잔다 좋답니다. 혹시라도 현진이가 민트 초코를 좋아한다고 해서 안 되겠다 이런 분은 없겠지. 녹차는 어때? 저 녹차 좋아해요. 녹차도 좋아하죠. 녹차 좋아하죠. 띠띠뚜뚜뚜뚜. 민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던데. 아, 진짜로? 아, 창빈이 형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현진아 웹드라마 추천해줘. 저는 에이틴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에이틴 저랑. 저 멤버들 에이틴 거의 다 봤을 텐데. 에이틴 한창 나올 때. 그때 진짜 다 봤죠. 기다렸어요, 막 밤에. 에이틴. 야, 에이틴 나왔다. 그러면 갑자기 다 방으로 들어가갖고 핸드폰으로 에이틴 보고 다 나와서 막 이러고 나오고. 현진아 젤리 좋아해. 와,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또잘 알고. 제가 또 한때 젤리를 많이 먹었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뭐 활동 중이니까 좀 참지만 그때는 제가 젤리를 그냥 생각 없이 먹으면 밥 하나 먹고 젤리 하나 먹고, 아니 그러니까 밥 먹고 젤리 먹고 아니라 밥한끼 식사하고 후식으로 젤리 무조건 먹었고요. 그리고 젤리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다 먹어봤어요. 그래, 저 후드 입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죠. 셀카 타임. 현진아, 현진이의 연습실 언제 해? 현진이의 연습실이요? 그거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현진이의 연습실 하고 싶은데, 그러게 언제 하지? 언제 할까요, 여러분? 현진이의 연습실, 제가 과연 활동 중에 할수 있을지, 제가 어떻게든 노력은 해볼게요.
여러분 노래 하나만 추천해줘요. 저 요즘 노래 뭐 들어야 될지 요즘 약간 막막해요. 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한창 좋아하는 노래 막 이렇게 20곡씩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다른 노래가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지 모르겠을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전 진짜 노래 들으면, 그러니까 바로 노래 듣고 싶다 그러면 딱 누르면 딱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또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좋죠. 어딨어? 어딨죠? 오랜만에 나를 마주치는 내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인사하며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방금 뭐본것 같은데. 믹스테이프 4 듣고 싶어요. No. No, no. 믹스테이프 no. 슬기 선배님의 Always. 박원 선배님의 노력. 야,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좋아했던 노래예요. 지금도 좋고. 노래 좋은데요? 나 학교에서 스키즈 자랑하고 다녀서 나 스테인 거다 알아. 고마워요. 아니 노래 제목 알려드리는데 한 복근 뭐야? 한이 복근이라는 솔로곡 냈나? 무슨 젤리를 가장 좋아해요? 저는 때때 다른데 그럼 내가 여기를 보면.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는구나. 저는 가끔 다른데, 가끔 완전 약간 쫄깃쫄깃한 젤리를 먹고 싶다 하면 편의점에서 쫄깃쫄깃한 젤리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먹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바로 씹히는 그런 거 먹고 싶다 하면 바로 씹히는 거 먹고 그래요. 댓글 읽어줄 수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할 유유유. 공부 열심히 하겠다. 최애 과자가 뭐야? 저는 과자도 그날 먹고 싶은 거를에 따라 너무 달라요. 아, 노래 진짜 좋다. 저 이런 노래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우리 노래 한번 들을까? 저희 노래들 중에 또 좋은 게 많거든요. 자꾸 달려왔는데 D6 선배님 제가 D6 선배님들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금 11시 57분인데 12시까지 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12시 10분까지 여러분들이랑 얘기할게요. 이거 데이식스 선배님들의 그렇더라고요. 현진아 제발 내일 춤 연습 파이팅! 이라고 해줘. 춤 연습 파이팅! 아, 여러분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미안해요. 아 그래도 진짜 아까 약간 꿍했었는데 V앱 하니까 좋다. 신나졌어. 기분 좋아. 화이팅. 네, 뮤직뱅크 오랜만에 간다 진짜. 나도 역시 앉아. 내일도 너무 기대된다고요? 고마워요. 매일 매번 매 순간 매일매일 전날보다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약속. 저번에 댄스 동아리 오디션 오빠가 해보라 해서 했는데 유유 붙었어요 유유 오빠 덕분이에요 유유 고마워요 유유 하트 이거 아 진짜로? 내가 해보라 해서 해봤어요 또. 진짜 감동이다. 현진아 요즘 내가 힘든 일 많아. 응원해주면 안 되니? 아 왜 이렇게 힘들어요 또. 힘들지 마요. 힘들어하는 건 좋지 않아요. 힘들겠지만 안 힘들려고 노력해 봐요. 힘들 때 난 어떻게 하지?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더라? 이제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나?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또 좋은 노래 추천해 주신 것 같아서 들어볼게요. 루나 선배님의 Do You Love Me? 피처링 조지 선배님. 나 진짜 이렇게 VIP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 좋다. 피곤하지가 않은데 이러고 내일 아침에 이러겠지? 현진아 나 자야 돼. 안녕히 주무세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 내가 극복해낸 거야. 스테이들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이 댓글은 내일 뮤뱅 자랄 현진이 눈에만 보이는 댓글입니다. 보였네. 'I'm so sleepy. Go to sleep, 현진. Sleep, sleep, 현진, sleep. Why? No. 다시 잘 거예요, 잘 거예요, 잘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빛나도 누군가의 빛나도 노래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빛나도 찾아볼게요. 와 이거 뭐 간주부터 알았어요 여러분 6분 있다 잘게요 6분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와 가사가 잘게요 잘게요 6분 있다 잘게요 6분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노래 추천 많이 해주셨고 나의 플레이리스트가 다시 생기를 찾았어 현진이만의 모닝콜은 뭐야? 저는 그냥 알람 어플에 깔려져 있는 노래 틀어 뭐야 알람 틀어 매번 다르게 같은 거 하면 항상 그 드라 항상 저의 꿈의 드라마 OST로 나오거든요. 너무 가사가 와닿는다. 꼭 이루고 싶은 새해 소원은? 소망은? 저는 뭐 다 똑같죠. 이번 해도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이랑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좋은 성적이든 좋은 성적이 아니든 저는 저희 아홉 명끼리 뭉쳐서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잘 해낼 거고요. 무조건 잘 해낼 겁니다. 열심히 할 거거든요. 모자 벗어주세요. 까미 보고 싶냐고? 까미 보고 싶죠. 항상 보고 싶죠. 그래서 엄마가 맨날 보내줘서 까미 맨날 맨날 봐요. 거의. 좋은 꿈 꾸세요. 라고 댓글 아니 라고 적어주셨어. 좋은 꿈 꿀게요. 벌써 12시냐 근데 다들 잘 자래. 좋은 꿈 꾸래. 여기 숙소 아니라서 숙소도 가야 되거든요.
오빠 저 내일 학교에서 영화제 하는데 감독이 한마디에 오빠 얘기 썼어요. 오빠 때문에 힘나서 온 거. 고맙네. 고마워 고마워. 졸리고 싶지 않아요? 졸리고 싶지 않아요. 현진아 잘잘수 있게 한마디 해줘.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 고투 슬립. 다시 여러분, 2분 남았으니까 2분 동안 노래 틀고 저는 이만 내일 방송 내일 촬영을 위해서 숙소에서 좀 쉬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틀 노래는 노래야 나와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노래는 이 노래 좋지. 어머. 에픽하이 선배님의 새벽에. 이것도 노래 좋아요. 오빠 덕분에 고3 생활 버티고 있어요. 고마워요. 오빠도 항상 화이팅. 제가도 고맙죠. 제가도 고마워요. 현진아 내일 선배로 MT 가는데 게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해서 걱정이 많아. 유유유유 응원해줘. 재밌는 게임 많이 만들길 바래요. 그러면 1분 남았다. I really need to sleep. Go to sleep.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밤에 또 이렇게 갑자기 V 폈는데 많은 스테이들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내일 또 좋은 무대 오늘보다 더 좋은 무대 항상 매번 더 좋은 무대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 잘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내일 오는 스테이들도 좀 이따 보고 좀 이따가 아니지 아무튼 산옥대 보고 이제 본 방송 봐주시는 분들도 항상 고맙고 오늘도 수고해서 얘기해줘서 고마워. 아니 저랑 얘기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냥 다시 기분 원래 좋았는데 좀 더 좋아졌어요. 좀 기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내일 보고 내일도 멋진 무대 멤버들이랑 만들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 내일 봐요. 그럼 이만. 오늘은 그냥 내가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왔고 나중에 또 찾아올게요. 스테이 안녕 잘 자요. 잘 자라 잘 자라. 그러면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셀카 어디가 괜찮니? 잘 자요. 내일 봐요. 빠빠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